오늘 주신 책은 막스 지엄, 운의 원리입니다. 운의 원리. 운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뀐 과정을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 과정이 바뀐 것. 운의 속성에 관한 고찰. 몇몇 과학적인 시도, 과학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무작위 이론, 대표적인 게 무작위 이론입니다. 운의 속성에 관한 고찰, 오컬트와 신비주의적 시도, 신비주의적인 시도, 숫자, 숫자를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이론을 했습니다. 운 조절. 운을 바꾸는 5가지 전략. 야, 그냥 한복판 했어요. 여정의 한복판 했어. 이런 식으로 직감 능력. 직감 능력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톱니 효과. 톱니 효과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익히고 있습니다. 운의 원리. 오늘의 주제 책은 운의 원리였습니다.